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매우 악화됐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이재명 기자, 어떻습니까, 상태가?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어깨라든지 허리 디스크 수술한 건 다 알려진 사실인데 굉장히 뭐 재발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허리 디스크 등 지병이 다시 통증이 왔고, 더 중요한 건 장기간 수감 생활에 따라서 불안 증세처럼 정신 건강 의학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, 이런 소견이 있는 것 같고,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4년 9개월 수감 생활 중에 가장 오랫동안 치료를 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, 내년 2월 초까지 한 달 넘게 계속 입원 치료를 할 예정이다,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.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에서는 상태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다, 양팔을 들어 올리기도 힘든 상태고 허리 통증으로 잠을 거의 자지 못한다, 이렇게까지 알려주고 있으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 것 같고,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까지 상태를 소상하게 지금 국민들이 알리는 것 자체가 현 정부에서 일단 뭐 사면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, 어떤 집행정지 같은 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보수 진영에서는 좀 그런 것들 많이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답변이, 이재명 기자, 약간 뭐랄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, 앞서서 이 교정당국에서 지적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유의 깊게 보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, 또 사면 대상은 아니다라고 추가 입장이 나왔습니다. 그 법무부의 입장은 뭡니까, 그래서? 그 법무부 어제 박범계 장관이 기자들이 이제 여러 차례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악화돼 있다,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집행 정지를 통해서 석방을 하는 게 아니냐,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, 글쎄 어제 박범계 전 장관 얘기 약간 좀 박범계 장관 얘기 좀 애매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스스로가 굉장히 지금 소견서가 이례적으로 자세하다, 이렇게 밝혔습니다. 그리고 그 얘기는 소견서가 자세하다는 얘기는 소견서를 통해서 뭔가 법무부가 교정 당국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, 이런 뉘앙스였는데, 또 그리고 나서 기자들이 결국은 형 집행정지를 검토하느냐 물어봤을 때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이제 최종 조치를 취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, 사실 형 집행정지는 꼭 교정 당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법률 대리인이라든지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직 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를 보면서 아마 교정 당국이나 또 법률 대리인 측과 논의 속에서 좀 진행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.